tonight, ma, 아, 제 매니저는 군인 출신입니다, 여러분. 군인 어디까지 하고 전역하셨죠? 저 중사요. 중사? 네. 그럼 개구리 중사 캐롤러 친구겠네. 개구리 중사 들어본 적 있어, 이름? 개구리 중사 아유, 누군지 알지? 엄청 재밌게 봤죠. 이제 개구리 중사 캐롤러랑 개로로랑 이 초코파이를 훈련소에서 아니다, 군대 가기 전에 형들이 막 그랬어. 야, 군대 가면 초코파이 뭐 먹고 싶을 거야. 속으로 진짜 이거 밖에 이렇게 있으면 솔직하게 안 먹잖아. 먹을 수도 있겠지. 근데 찾아서 안 먹죠. 나는 이거를 군대 오기 전에,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있으면은 먹어본 적이 없어, 초코파이를. 잘 흥미가 안 가는 과자거든. 근데 군대에서 진짜 얘 알지. 그냥 밥이랑 고기랑 콩나물 많이 먹다가 갑자기 거기는 이것도 아니야. 그때 롯데 초코파이. 근데 내 입에는 롯데에서 먹는 것 같아. 쫄깃한 그 맛이. 제가 생각한 그 맛이 아니지. 근데 그, 이 설탕이 다니 내 몸에 막 기사를 꽂으면은 막 쏙 퍼지듯이 막 그 초코 당분이 내 입, 혀에 안에다가 그게 녹으면서 막 온몸으로 막 샥 그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진짜 맛이 없다. 근데 사실 초코파이가 살짝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어. 몽쉐는 크림이고 OS도 초코크림이고 얘는 마시멜로잖아. 조금이나마 마시멜로가 들어간 걸 오래 씹을 수가 있어. 당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거지. 그리고 그때 나 겨울이었거든? 살짝 얼어있단 말이야. 마시멜로는 이 어는 점이 좀 더 낫나 봐. 얘네는 얼었는데 안에는 안 얼었거든. 되게 맛있어. 그 다음에 사이다. 그거 먹고 사이다 쫙 들이키면 그리고 내가 한번 이런 적이 있다. 중대장님이 훈련소에서 여기 뮤지컬 배우 있다면서 누구야? 이래가지고 저 140번 올려면 고은성입니다 이러니까 그래 나와! 이래가지고 내가 내 훈련소 우리 훈련병 같은 생활관 애들한테 그랬거든. 나는 절대로 노래 시키면 절대 안 한다고. 중대장님이 야 니 노래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저 오늘 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이 뭐야? 노래해! 이래가지고 200명이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.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노래 안 하겠습니다 이랬어. 그래 초코파이 한 박스를 가져오시는 거야. 노래하면 이거 준다고 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했어. 바로 두 곡 했어. 두 곡 그리고 두 박스 받아갔어. 초코파이에 네, 초코파이에 제 모든 걸 던지리라 바치리라. 훈련소에서 초코파이는 맛이 달라. 다르잖아 진짜로. 사람이 참 간사하다. 그 맛이 안 나. 초심으로 돌아와서 항상 열심히 살아야 돼. 그때를 생각하면. 군대 얘기 이제 그만하자. 오늘은 새로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노래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요. 난 항상 유튜브에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뭐랄까 뮤지컬 실황 말고 게임으로 치면 외전? 뭐라고 할까?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다른 거 그냥 새로운 거 그런 버전의 영상들을 찾아보는 걸 좋아했는데 오늘 이 촬영도 이 오래된 작품에 새로운 흥미를 가져다 줄 작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잠깐 봤는데 무대가 아니지 뭐 세트가 거룩 사실 오늘 옷을 두 벌을 준비했어요. 좀 자유로운 느낌의 옷이 하나 있고 조금 클래시컬한 옷이죠 사실. 근데 아까 입어봤는데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 안 맞아서 옷을 일단 이렇게 입었는데 근데 또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게 무심해 보이면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지금 원래 몸무게가 헤드윙 했을 때 67kg 그리고 젠틀맨스 가이드 했을 때 68구 그다음에 데스노트 했을 때 68구 그런 다음에 예술의 전당 오면서 72kg 갔었는데 지금 몸무게 몇 킬로게요? 큰일 났어. 75.8이더라고 내 보니까.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얼굴은 살 빠졌네. 왜 이렇게 살 빠졌어? 막 이래.
테니스 하느라고 근육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니야? 테니스도 하고 내가 요즘에 웨이트도 많이 하니까. 근육이 들어서 내가 봤을 때 무게가 된 것 같아. 그래서 옷이 작아졌어.